반갑습니다. 비오군입니다. 2019년 1월 11일, 자, 금요일인데요. 저녁 늦게 HTS를 한번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또한 주간이 마무리되면서 그래도 마지막 한주 거래일 양대 시장은 상승을 해서 마감을 했네요. 0.60% 코스피. 자, 코스닥 0.44%. 비교적 견조하게 그래도 계속 좋은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일단은 이제 스타트는 좋습니다. 자, 어떤 종목들이 지금 탄력 있는 종가선을 보여주나요? 한번 몇몇 종목들을 한번 찍어보면서 또 자료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찍다 보니까 롯데정보통신이 하나가 이렇게 나오는데요. 재미난 주식이네요. 보시면은 지금 이제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네요. 앞전에 이게 38,000원대 있는 자기 최고가 라인을 이렇게 강력하게 상방으로 돌파하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주식이네요. 4만 원 종가 찍었고요. 자, 5천 원에 1,400만 주, 시총 5,700억 정도. 이런 대기업 집단에 속해 있는 SI 업체죠, 그렇죠? 정보통신 관련 시스템 뭘까요? 통합업체, 그렇죠? 예, 그런 업체일 텐데, 이런 업체들이 지금 삼성 SDS 비롯해서 실적이 굉장히 이렇게 보면은 양호하게, 아주 우량하게 성장을 하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모기업 집단들이 일정량의 물량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겠죠. 보세요. 자, 대단합니다. 매출액이 2017년 1,500억 정도에서 2018년 9,000억이 됐어요. 500%가 넘게 상승했고, 올해는 이제 1조가 넘어가는 걸로. 자, 영업이익이 53억, 2017년 결산 기준에서 작년 2018년 기준 390억. 이야, 643%가 상승. 아무튼 간에 엄청나게 외형이 성장하고 있는 대기업 산하, 그렇죠. SI 업체 롯데정보통신 보십시오. 상장을 한 지가 얼마 안 됐네. 2018년 7월 6월 그 정도인데, 자 보시면 요 라인이죠. 예, 상장해서 만들었던 그 고가 라인으로 볼수 있겠는데요. 요 라인요. 이게 세 번째 고점을 맞고 많이 죽었죠. 많이 죽었고, 저점을 이렇게 만들면서 하단 채널을 타고 한번 시세를 크게 주었습니다. 그리고 밀리죠. 밀리는데 역시 하단 채널 근처인데, 보시면 이제 그 라인이죠. 그렇죠? 상장 이후에 한번 밀렸다가 고점을 만들었던 3만 원 구간, 3만 원 구간이죠. 거기를 일시 붕괴하고 이렇게 뛰었는데, 거기서 추세가 강력하게 다시 상방으로 바뀌었고, 자기 고가 돌파하고 있습니다. 아, 멋지네요. 일봉입니다. 자, 주봉이고요. 주봉 역시 자기의 고점을 넘어서 신고가 행진하는 멋진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규모가 있는 SI 업체들, 시스템 통합, 이런 업체들, 정보통신 관련,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들이, 이렇게 차트들이 우상향 하면서 신고가 행진 모습이고, 탄력이 있습니다. 뭔가 의미는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큰것 같습니다. 네, 한번 유심히 살펴볼 만한 섹터인 것 같습니다. 먼저 롯데정보통신 한번 찍어봤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오늘 좀, 여러 종목들이, 많이 상승한 종목들이 보이네요. 경농 7%가 상승을 했습니다. 예.
역시나 아, 좀 뭔가 어, 이 월봉이죠. 신고가 계속 예, 행진하고 있습니다. 붉은 불기둥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 불기둥이 어디까지 이어질지 12,200원. 아, 차트가 참 멋지네요. 2,646억. 아직 얼마 안 됩니다. 시총은. 자, 경농이요. 그다음에 또 보면은 이제 상승한 종목 위주로 한번 볼게요. 강스텐 바이오, 아이오의 강스텐 바이오. 이 라인 위에서 그렇죠. 2만 원대 지켜주고 거기서 뛰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뭐 이것도 신고가 행진 달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많은 어떻게 보십니까? 주봉이죠. 주봉상 요 라인 여기서 뛰는지 한번 보고 싶은데 예, 그럴 가능성이 있네요. 자, 역시 차트 우량주 포스코 엠텍이 상단 채널 강력하게 돌파하면서 누가 이렇게 땡기나요? 아직 3,700억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지금 보시면 멋있죠. 주봉 그 라인이 상당히 멋있습니다. 그래서 예, 하단 채널은 저 밑에 있고 그 밑에 제2생명선이 있고 자, 이 배열을 한번 보시면은 자, 뭐 주봉상 모든 라인들이 정배열로 바뀌고 있죠. 여기서부터요. 2018년 1월부터 약 1년 전부터 있었던 현상입니다. 시작이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그래서 이 모든 라인들이 어떻습니까? 보시다시피 네, 저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자기들끼리 예, 교차가 일어나고요. 그렇죠? 예, 정배열을 이루어내고 있습니다. 주봉 보세요. 뒤이어서 또 예, 교차가 일어나고. 예, 그 사이에 보시면 이 주가는 오르락내리락 해요. 뭐 오르락내리락 하기도 하는데 아, 아무튼 계속 계단식으로 저렇게 지금은요. 지금은 모양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이제 교차할 라인이 없네요. 그렇죠? 그냥 예, 부채살처럼 쭉 펴져서 달리고 있고 주가는 예, 상단 채널을 예, 고점 라인으로 하고요. 지금 또 올라왔는데 또 조금 위험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오버슈팅 구간인데 예, 바닥권은 이렇게 일정 간격을 유지하면서 생명선 위에서 이 라인을 이렇게 희한하게 만들면서 이 추세 라인을 하단 추세 라인을 이렇게 만들고 있네요. 그렇죠? 보시면은 예, 거기 뭐 갖다 들이대면 뭐가 나오겠죠. 그렇죠? 이평선 뭐 갖다 들이대면 나올 겁니다. 뭐 60선이 될 수도 있고요. 60선 정도 될것 같은데 그렇죠? 아무튼 예, 주봉상 60라인 타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이렇게 일정한 그 라인을 타면서 추세를 만들고 있습니다. 상단 채널도 보시면 이렇게 예, 이렇게 멋있는 그림을 그리고 있네요. 예, 월봉상으로 놓고 보면 참 기가 막히게 어떻습니까? 상단 채널을 이렇게 밟고 있죠. 예, 좋은 주식이다. 이렇게 상단 채널을 계속 밟고 있어요. 월봉이에요. 그래서 자기 최고가 저기 그 라인 그건 안 돼. 그렇죠? 12,000원대. 뭐 거기는 무난히 도달하지 않겠는가? 무난히 한번 지켜보겠는데. 예, 뭔가 큰 움직임들이 일어나고 있는 듯한 그런 그림들입니다. 이수 페타시스 한번 볼까요? 자, 이수 페타시스 역시 차트 우량주 오늘 5.50%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예, 이제 뭐 7,800원, 8,000원 근처에 있는 예, 자기 최고가 라인이 뭐 얼마 멀지 않아 보입니다. 주봉이네요. 월봉이고, 예. 괜찮습니다. 아유, 예. 자, 지켜볼 만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일부 뭐 바이오 종목은 뭐 미약하게 좀 조정이 들어와 있는 상황이고, 이 희한하죠. 바이오가 조정이 받으면 풍선 효과처럼 그 어떤 그 반작용이 어디로 가느냐 보시다시피 대북 관련주로 가네요. 그렇죠? 대북 관련주. 그래서 오늘은 대북 관련주들이 조금 상승을 한것 같습니다. 이런 주식, 푸른 기술. 마찬가지고 유의미한 라인들을 계속 타고 있다. 이 푸른 기술도 보시면 여기, 예, 생명선 주봉상 V자 찍고 있네요. 예, 매수 관점인가 봅니다. 거기서 또 강력하게
상승을 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산산업 대하 TI. 자, 보시죠. 부산산업 1869억 5천원에 100만주짜리인데요. 보시면 앞쪽에 동그라미 쳐놨죠? 예, 주봉상 생명선. 예, 생명선 1, 10월 20일주. 이번에부터 보세요, 이번에. 여기요. 1월 첫째 주, 그렇죠? 저가가 15,500원. 야, 거기 그 생명선을 저렇게 또 갖다 붙여서 그 라인을 절묘하게 타고 있습니다. 희한하네, 그렇죠? 예, 동그라미 조금 더, 예, 이렇게 작게 쳐보면 보세요. 생명선. 요번에도 생명선 주봉상이요. 예, 상단 채널까지는 뭐, 또 가겠죠, 또. 예, 그렇게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멋진 모습이네요. 부산산업. 네, 월봉도 멋있고요. 대하 TI. 자, 두 종목이 뭐 4.12%, 4.13% 아주 사이좋게, 예, 상승 마감했네요. 뭐, 이 뭐예요, 도대체? 대하 TI는 제법 덩치가 커졌습니다. 5,900억. 매출이 그렇게 많아요, 이 회사가요? 모르겠는데요. 기대감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건가요? 소프트웨어로 뭐 게임 제외하고 이렇게 매출이 크게 날 수 있는 상황은 아닌데, 그렇죠? 근데 아무튼 영업이익 당기순이익은 계속 나고 있는데 어떻게 되나요? 5,900억. 자, 이것도 보시면은, 예, 비슷합니다. 여기 이 하단 채널과 생명선 W. 야, 이건 W 나왔네. 야, 멋진 자리네, 그렇죠? W 패턴. 요번에는 이제 생명선 위에서 조금 갭을 두고 돌리고 있습니다. 강하네요. 어떤 뭐 모종의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것 같아요, 주식시장에. 그렇죠, 몇몇 종목들이. 예, 그래서 그 장면을 우리가 목도하고 있는 것인지, 지나놓고 보면은 이것이 과연 그 끝이 어딜지 모르겠네요. 예, 역사적인 사건이 펼쳐지는 와중인지. 그렇죠, 그럴 가능성이 좀 보이죠. 예, 몇몇 관련주들이. 그래서 과연, 예, 한국 경제가, 예, 뭐 약간 뜬구름, 어떻게 보면 좀 허황된 소설처럼, SF, 그렇죠, 공상과학 소설처럼, 예, 여겨질 수도 있겠으나, 예, 대북 관련 재료로 어마무지한 새로운 기회가 창출되는 것인지, 경제가, 예, 새로운 기회의 문이 열리는 것인지. 글쎄요, 이 몇몇 관련주들의 모습이 상당히 예사롭지 않기는 합니다. 디아티아의 주봉, 월봉. 야, 굉장히 강력한 패턴인데요. 뭐 달릴 것 같기도 하네요, 신고가로 저렇게. 자, 어떤 장면이 펼쳐지냐. 물론 이제 위험스러운 구간이긴 합니다. 그렇죠, 많이 주가가 떠 있죠. 자, 과연 이것이 뭐 고점으로 마무리가 될는지, 주가가, 아니면 새로운 레벨업의 어떤 전초, 그렇죠, 베이스 캠프를, 새로 베이스 캠프 3, 4를 만들고 있는 것인지. 그렇죠, 마지막 그 봉우리를 향해서 주가가 가는 것인지, 시간이 조금 더 지나면 밝혀지겠죠. 그렇죠. 자, 모비스가 8.9%가 또 뛰었네요. 모비스는 이렇게 조금 조정을 많이 받아 있는 상태. 자, 그 다음에, 세온 셀론텍도 좀 올랐고요. 예, 여기 생명선 투브 디체인 있네요. 만약에 이 주식을 좀 좋게 보시고, 장기적으로 주식을 계속 모아 가셔야 되는 분이라면, 자, 보세요. 어디냐. 예, 주가가 앞전에, 작년이죠? 작년 2월에 여기 보시면 생명선 2 반등 나오는 거 보이시죠? 거기서 3,000원대 초반에서 어디까지? 6,000원 중반까지 한 2배 이상을 주가가 다이렉트로 뛰었죠. 보십시오. 자, 희한하죠? 자, 바닥은 언제나 하단 채널이다. 하단 채널. 주봉입니다. 세원 셀론텍. 하단 채널에서 아주 모양이 볼성사납게 저점이 계속 낮아지면서, 그렇죠, 채널 지표가 흐르기 때문에 그 흐르는 하단 채널을
서너 번 뛰었는데 마지막 이렇게 일시 붕괴하고 뛰는 그 자리가 최저자리였는데 거기서 마 랠리가 시작돼 버렸습니다. 자 그리고 보세요. 제2생명선에 머리를 한번 맞았고 조정이죠. 근데 조정폭이 상당히 미약하죠. 왜냐? 글쎄요. 하필 그 미약한 조정폭의 끝자락에는 뭐가 있느냐. 상단 채널이 있었네요. 거기서 뛰네. 그렇죠. 3075원. 예. 그랬더니 생명선 2를 강력하게 돌파. 그리고 어떻게 되나요? 생명선 2에서 이제 뛰겠죠. 저 장면입니다. 요 때는 우리가 눈치를 좀 챘어야 된다. 요거. 자, 그래서, 면밀하게 시장을 우리가 좀 이렇게 잘 지켜보고 있었다면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3,300원. 그래서 이럴 때, 이 라인을 믿고, 생명선 2 라인을 믿고, 다른 라인도 아니고 생명선 2란 말이에요. 주봉으로. 생명선 2를 믿고, 슬쩍 들어가 보는 거죠. 물론 저 하단 채널에서 올라온 갭이 상당하긴 합니다. 1,000원 그렇죠. 1,000원이 올라와 있는데 이걸 여기서 어떻게 단기 급등을 아직도 해 있는 자리인데 여기서 주가가 더 상승할 것이라고 봐야 되느냐. 예, 결론적으로는 거기가 마지막 시세에 폭발하는 시세에 그렇죠. 100% 시세에 그나마 조금 우리 개인들이 동참할 수 있는 마지막 구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저렇게 채널 바깥 라인에서 쌍봉을 멋있게 그리고 불꽃놀이가 폭죽이 두 방이 빵빵 터졌죠. 피날레가 밀려요. 이제 조정입니다. 근데 어디까지? 다시 그 스타트 라인까지 왔네요. 붙어졌습니다. 아니 이거를 만약에 이 회사가 장기적으로 성장을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보여진다면 그렇게 분석이 된다면 다시 슬금슬금 주워 담는 그렇죠 자리는 어딘가요? 바로 이 제2생명선 그리고 하단 채널이 같이 이렇게 연계가 되어 있네. 그렇죠. 지금 거기 밟고 있습니다. 이게 모양은 좀 볼썽사납지만 결국에는 저런 자리에서 좀 승부를 걸어보는 것이 우리 개인들이 할 수 있는 어떤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차선책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바이오솔루션 8.79%. 이것도 다시 라인이 주봉상 검정 라인으로 바뀌었고 보시면 일봉상이요. 바이오솔루션 마찬가지입니다. 상장 이후에 시세를 한번 크게 줬고 저 일봉이네 그랬죠. 신규 주식이기 때문에 저 그 상단 채널 바깥쪽에서 그렇죠. 두 개의 불꽃이 팡팡 터졌습니다. 그랬더니 역시나 하단 채널까지 밀렸고 또 상단 채널에 와서 조정이 시작이 되죠. 채널을 계속 하단 채널 따라서 주가가 흐른다. 그리고 여기서 이렇게 뛰고요. 이제 다시 상단 채널까지 돌파를 하고 있는데 주가를 다시 돌리네. 그렇죠? 추세가 바뀌는 장면을 목도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60라인 제2생명선 띕니다. N자형으로. 자,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나쁘진 않은 주식이네요. 다시 추세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자리가 된 것 같습니다. 흥미있게 지켜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자, 남해화학. 이것도 마찬가지네요. 자, 생명선 원에서 월봉상 뛰고 주봉상으로는 역시 보세요. 여기서 이렇게 그 골든이 나고 상단 채널 뛰었다. 시세가 한번 크게 났죠. 만원대에서 2만원까지. 그리고 어떻습니까? 상단 채널 머리로 맞고 내려왔는데 충분히 내려왔다. 거기 뭐가 있기 때문에요? 생명선 2 라인이 있죠. 그리고 요번에 11,000원에서 두 번째 바닥으로 또 뛴다. 탄력이 좋네. 그렇죠? 좀 가파르게 이렇게 또 올라올 수 있는 주식이 아닐까요? 이렇게 가능성이 조금 보이네. 그렇죠?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과연 그런 그림이 대북 관련주들 흐름이 좋으니까요. 자, 롯데정보통신 아까 봤고 조비도 9.67%가 뛰었어요. 1472억. 야, 역시나 뭐 생명선 2 근처인데요. 예, 맞습니까? 예, 뭐 대동소약의 비슷한 그림들을 그려주고 있는데, 야, 월봉도 한번 보세요. 예, 탄력이 아, 대단하네요. 계속 달릴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한번 계속 흥미있게 지켜봅니다. 저는 뭐 경농을 뒤늦게 좀 며칠 전에 한번 따라붙어 봤습니다만 수익이 좀 나긴 하는데, 예, 뭐 그 이유는 제가 앞서 동영상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을 수년 전부터 지켜보긴 했으나 탑승을 못했더니, 예, 그 보시다시피 이 횡보 기간이 굉장히 길었잖아요. 예, 비교적 그랬죠. 이 기간 어떻게 버티나요? 이 기간 보시면 여기서부터 2008년부터 2010년 중반까지, 예, 그렇죠.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달리는 건 지금인데 작년 초부터 달리는 건데, 그렇죠. 예, 본격 랠리가 작년 초부터 1년여 동안 시작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는데, 자,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은 에너지가 좀 느껴집니다만은, 예, 훗날 1, 2년 정도 혹은 4, 5년 지났을 적에 이 주식이 행여나 뒤에 0이 하나 더 붙을 수 있을까, 이런 주식들이 지금요 10만원대에서 예를 들면 놀고 있는 자리가 뭐 1, 2년, 2, 3년, 4, 5년 뒤에 온다고 했을 적에, 예, 다시 지금의 이 순간을 복귀를 하면, 예, 그때 복귀를 하면서 과연 어떤 교훈을 우리에게 줄까요? 충분히 교훈거리는, 학습거리는 제공해 줄 것으로 여겨지는 종목들입니다. 한번 계속 지켜보시기 바랍니다. 네, 제일 번 관심 종목들이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특이한 종목들이 있나? 에이스테크. 5G 관련해서 저도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계속 동영상을 보고는 있어요. 블록체인 관련해서도 동영상을 좀 찾아보고요. 5G 관련해서도 동영상을 좀 이렇게 보는데, 아무래도 5G가 그 보급이 되면서 이미 뭐 망은 다 깔렸다 그러죠. 인프라는 한국은요. 3사 이통사들이 거의 뭐 대부분 망은 자기네들끼리 공유할 것은 공유하면서 빠르게 그 인프라를 뭐 깔아놓았습니다. 이제 문제는 이제 서비스죠. 그 다음에 기기죠. 5G 관련 스마트폰들이 이제 곧 출시가 될 텐데, 갤럭시 10 뭐 그렇죠. 삼성 필두로 해가지고 기기들이 보급이 될 테고, 뭐 생각만큼 뭐 몇십 배씩 뭐 다운로드가 그렇게 빠르진 않겠지만, 단순히 어떤 그 속도, 이론적인 이론상의 어떤 그 속도로만 설명이 될 수 없는 플러스 알파적인 요인들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과거에 그 4G, 그렇죠, 4세대 이통 LTE Long Term Evolution Advanced LTA까지 나왔죠. 그렇죠. 이어져 오면서 강조가 됐던 것들은 뭐예요? 속도죠. 속도. 예, 속도의 경제. 그렇죠. 몇 배가 빨라졌다. 뭐 1기가를 영화를 다운받는데 과거에는 뭐 5분이 걸렸다면 이제는 몇십 초면 된다. 뭐 이런 어떤 단순 비교 수치상이에요. 그런 측면이 마케팅 요소로 굉장히 부각이 됐고, 예, 그 속도를 기반한, 예, 서비스들이 각광을 받아왔고 시장의 파이를 키워왔는데, 이제는 5G, 5G로 넘어오면서 이론상으로는 속도가 뭐 수십 배 이상 빠르겠으나 체감으로는 뭐 그렇게까지 되겠습니까? 그렇죠. 뭐 빨라야 두 배, 세 배 아닐까요? 근데 그 단순히 속도 이상의 어떤 뭔가가 있다. 예, 그렇죠. 뭐 레이턴시라 그러대요. 레이턴시. 반응 속도. 그렇죠.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커넥티드 카, 그렇죠? 특히 그 커넥티드 카, 뭐 그런 어떤 그 빠른 응답 속도, 그렇죠? 데이터의 병목 현상을 피해가야 하는 어떤
그런 그 핵심 서비스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5G 망을 통해서 서비스를 통해서 구현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게 내다보는 전문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그런 커넥티드 카, 사물 인터넷,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VR, 그렇죠? 가상현실. 자, 그래서 이런 그 망들이 본격적으로 깔리고 그 위에서 서비스들이 연동되기 시작했을 적에 가장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그 기반의 위에서 새로운 공룡으로 출현할 수 있는 어떤 기업들, 그 다음에 서비스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기존에 이 IT 세계를 평정하고 있는 거대한 그 공룡들이 있죠. 그네들이 다시 더 몸집을 키울까요? 아니면 새로운 공룡들이 탄생을 할까요? 기회가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 이제 눈을 부릅뜨고 과연 어떤 기회들이 우리 개인 투자자들에게도 열리게 될 것인지 촉각을 곤두세워야 할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과연 어떤 기회의 문들이 우리에게 열릴까요? 그래서 이 에이스테크 같은 종목들도 이제 뭐 장비주, 그렇죠? 다 관련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지금 보시면 박스권 상하단 채널에서 이미 오랜 동안 모습을 그리고 있는데 이 플랫폼 형태가 이제 마무리되고 주가가 달리기 시작하면 뭐 이런 주식들도 무섭게 달릴 수 있겠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승 모멘텀이 생겨나면서, 그렇죠? 영업이익이 막 팍팍 늘어나면서 매출과 함께 달려나갈 수 있을지, 한국의 이런 통신 장비 업체들, 물론 뭐 삼성, LG 같은 대기업들도 세계 표준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지금 치열하겠죠. 다산 네트워크스 뭐 마찬가지네요. 지금 새로운 장비 투자 시즌이 돌아오면서 전부 다 수혜를 바라볼 수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제가 뭐 전문가는 아닌데 좀 사설을 길게 한번 늘어놔 보았습니다. 그래서 관련주들이 이렇게 들쑥들쑥 하는 것 같아요. 자, 우리가 뭐 그런 뭐 어떤 세부적인 상황까지 어떻게 뭐 들여다보고 분석을 하겠습니까? 수십, 수백 종목을. 어렵죠? 그렇다고 뭐, 수업료를 내고 그런 고급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뭘로? 본능적으로 어떤 촉이라고나 할까요? 감으로 이 차트에서 나타나는 어떤 그 공통된 유의미한 어떤 사건들, 시그널들을 좀 보고 뭔가를 좀 미리 읽어서 조금 액션을 취할 수 있는 근거를 찾아내야 될 텐데 이거는 말씀드렸죠. 삼성 SDS 오늘도 4% 움직였어요. 이 무거운 주식이잖아요. 그렇죠. 무거운 주식인데 보시다시피 이 16조 5천억짜리입니다. 16조 5천억짜리인데 연일 탄력이 좋아지고 있습니다. 지금 생명선 그 주봉상 원까지 좀 붙였죠. 그렇죠. 그냥 뭐 다이렉트로 바로 상단 채널까지 뚫고 올라올 기세입니다. 여기까지 올 것 같은데요. 거기까지는 일단 무조건 올 거, 그냥 다이렉트로 올 것 같고. 자, 관건은 앞서 보셨다시피 이 라인 넘기가 쉽지가 않죠, 여러분. 예, 삼성 SDS요. 예, 그 라인 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은데. 근데 저력은 보인다. 왜? 이 제2생명선 기준으로 그 밑에서 이미 물량이 어마어마하게 누군가의 포트에 지금 편입이 돼 있습니다. 큰 손들이겠죠. 뭐, 저 강남이나 청남 같은데, 뭐, 예? 100억대 이상씩 돌리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 큰손 투자자들. 이미 주소 담아 놓으셨을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도 좀 크게 놓으시는 분들은. 뭐, 이런 구간에서 충분히, 예, 그렇죠. PB 센터 뭐,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나, 뭐, 예? 뭐, PB들을 거느리고 계시는 분들은 이미 담아 놓으신 것 같아요. 이런 데서. 아니 뭐 기관이나 외국인 물량만 이런 데 있겠습니까? 아니죠. 개인 큰손 투자자들의 물량도 다수 섞여 있을 것 같습니다. 바이로메드를 20만 원에서 밑에서 주소 담으셨듯이
삼성 SDS도 거의 바이로메드급이네. 그렇죠. 이상의 파급력이 있겠죠. IT 중에서는 예, 가장 전도 유명한 소프트 파워 집단 아닐까요? 삼성 SDS요. 자, 20만원 밑에서 담으셨다 하시는 분 댓글로 한번 좀 알려주세요.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바이로메드도 20만원 밑에서 잡으신 분 계신데, 아, 삼성 SDS도 예, 못지않은 아, 뭐 지금은 더 크죠. 그렇죠. IT 쪽에서는 가장 그 플래그십, 그렇죠. 거함으로 커갈 수 있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삼성, 그렇죠. 핵심 기업이니까. 예, 그리고 그죠. 기업용 플랫폼도 이미 블록체인 플랫폼도 예, 우리는 코인 따위 필요 없다. 그렇죠. 이렇게 나오죠. 예, 코인이 없는 연료가 필요 없는 블록체인이다. 기업용 블록체인. 예, 우리 브랜드 파워를 믿고 붙어라. 우리와 함께 아, 세를 같이 할 수 있는 그렇죠. 기업들은 우리한테 붙어라 이러면서 기업용 플랫폼을 지금 출시하는 걸로 압니다. 과연 저 고점을 넘어가지고 고점 여기네. 그렇죠. 40만원, 35만원 가까이 되는데 야 이거 여차하면 뭐 어떻게 되나요? 그냥 뭐 이렇게 갖다 붙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이것도요. 그래서 이런 관련주들의 흐름들이 이렇게 유의미한 공통점들을 시연하고 있기 때문에 과연 이게 뭐냐 하는 것이죠. NC소프트 강하고요. 자, 지금 그 저기 그 뭡니까? 그 넥센요. 넥센도 지금 뭐 10조 원대 매물로 이제 추대가 되고 있죠. 그렇죠? 예, 뭐 핵심 기업들, 게임 관련 기업들은 뭐 거의 뭐 김정주 사장인가요? 예. 지분을 거의 예, 뭐 내놓은 분위기예요. 그러면 근데 안 내놓는 게 있죠. 예. 안 내놓죠. 예, 핵심 사업은 다 내놨는데 안 내놓는 게 있어요. 예, 가상화폐, 암호화폐 유럽에 있는 거래소하고 블록체인 관련 핵심 기업은 매물로 안 내놓습니다. 아직 팔 때가 아니라는 거죠. 게임 사업은 지금 누군가한테 돈을 받고 가장 큰 돈을 받고 팔 시기라고 보는 것이고 차세대 먹거리 블록체인 관련 그렇죠. 암호화폐 관련 핵심 기업들은 지금 안 팔겠다는 얘기입니다. 과연 참 대단하긴 합니다. 그래서 관련 섹터들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간이 다 됐네요. 끊어야 되겠습니다. 자, 비오군의 종가선 영상 봐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한 주간 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다음 주에 또 시간이 되면 새로운 동영상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 행복하게 보내시고요.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비오군이었습니다.